바다가 선사하는 편안한 풍경. 그 바닷길을 걷고 있으면 어느샌가 자신도 모르게 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하게 됩니다. 걸으면서 감성 힐링이 되는 길. 해안선 따라 바람 따라 발길을 옮기며 걷는 대부 해솔길. 추억을 쌓고 마음의 여유를 얻어가는 길. 그 여행길을 떠나봅니다. 때론 답답한 도심 생활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훌쩍 걷고 싶어질 때가 있는데요. 자연으로부터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곳, 바로 대부도 해솔길입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에 온 지 6년 된 아희안. 한국에 온 지는 꽤 됐지만 주로 도심에서 살다 보니 바다가 선사하는 여유로움을 느끼고 싶어 대부 해솔길을 왔습니다. 대부 해솔길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길이 아니라 원래부터 사람들이 다니던 길로 조성되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외국인이 혼자 어떻게 오셨어요? 사실은 대부도 해솔길 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아, 누구신지? 아, 저는 대부도 생태관광 해설사예요. 너무 잘 만났는데요? 필요하세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저 감사하죠. 아, 예. 그럼 저 오늘 한번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친절하세요? 저희 관광객들에게는 모두 친절하죠. 어허, 죄송해야겠어. 그러면 그 해솔길은 어디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지? 아, 저희 해솔길은 이제 대부도가 이제 시와호에 12.7km를 쭉 타고 오면 이제 방아머리에요, 여기가. 방아머리가 1코스거든요. 여기는 1코스부터 7코스까지 그리고 7-1코스까지 8개의 코스가 있어요. 그중 여기가 1코스예요. 잘 오신 거예요. 그럼 출발해야 되겠네요. 아, 네, 해보실까요? 네. 네. 그럼 이쪽으로 갈까요? 네. 아희안의 대부도 해솔길 여행. 대부도의 자연환경 해설사가 함께 해주기로 했습니다. 대부도 해솔길은 1코스부터 7코스까지 74km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대부도 섬 한 바퀴를 둘러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산책길입니다. 대부도 해솔길의 여정은 1코스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코스는 바다를 보며 길을 걸을 수 있고 곳곳에 명소가 있어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코스입니다. 코스가 해안관광 안내서부터 주황색으로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네. 거기서 여기 현위치라고 있죠. 네. 기본공원 주차장 여기거든요. 거기서 1코스 11.3km 중에 4.7km가 구봉도거든요. 근데 쭉 구봉도라고 올라가 보면 개미허리 두 번째 사진 있죠. 네. 예, 그 사진이 물이 들어오면은 저렇게 저 모습, 물이 없으면 물이 쫙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물이 들어오면은 다니질 못하는 그러한 길이었죠. 그 조금 더 가면은 구봉도 낙조 전망대가 있죠. 그 1번 예, 그림. 예, 거기에서 밑으로 그 해안가를 쭉 타고 올라오는 그러한 곳이죠, 여기가. 대부도 해변길 1코스 구간에 있는 구봉도에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9개의 봉우리가 있다 하여 이름 붙여진 구봉도. 예전에는 섬이었지만 간척지가 조성되면서 육지와 맞닿게 됐습니다. 야트막한 산길로 이루어져 있어 주변의 자연 경관도 즐기면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기에 딱 좋은 코스입니다. 그림 속에 걸어가는 느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살아있는 구봉도. 구봉도에서는 보물같이 곳곳에 숨겨진 명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구봉도는 보통 개미허리와 낙조전망대 그리고 네. 할미알베 바위를 이제 구경하러 많이 오는데 거기에 보너스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예요? 알려줄까요? 네. 여기는 야생화가 많이 있어요. 그래요? 응, 야생화가 많이 있어갖고 봄만 되면은 사진 작가들이 노르기하고 현어새를 구경하러 사진 촬영을 하러 많이 오죠. 아,
수영을 약속하면 무리가 있어요. 물이 필요할 시기인데. 살짝 목이 말라질 즈음. 물이 필요할 때 딱 약속한 나와요. 구봉도의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바다와 접해 있는 구봉 약수터를 만나게 됩니다. 자연의 품 속에서 걷다가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먹는 약수의 맛. 그야말로 최고의 맛이겠죠? 아, 걸어왔다 보니까 물 맛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깔끔하고. 구봉도의 옆쪽 해안가에서는 명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대부도와 구봉도를 이어 다리를 놓은 곳이 있는데요. 개미허리처럼 잘록하다고 하여 개미허리라고 불립니다. 이곳은 간조대에는 물이 빠져 사람이 걸어서 지나갈 수도 있는 곳입니다. 바다의 청량함과 여름의 짙은 녹음이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시 그 풍경에 눈길을 주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자연이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 세월과 자연이 만든 귀한 괴석들을 만나는 재미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코스는 농경지 사이로 구간구간 연결된 방조제를 끼고 있는 코스입니다. 5km 이상 서해의 바다가 펼쳐져 있어 바다를 더욱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코스입니다. 이 코스로의 여정을 이어나가 볼까요? 마침 물이 빠질 때라 바닷물이 나가고 갯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간조대 바라본 바다는 더욱 고즈넉한 여유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걷다 보니 마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잠시 마을 분들에게 해솔길 이 코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겸 발길을 옮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바지락 가고 있어요. 아생이에요? 네, 저 앞바다에서요. 지금 잡아갖고 와서 지금 까고 있는 거예요. 맛있겠다. 조금 있다가 센 걸로 이제 삶아. 저요? 좀 까보실래요? 제 손 자르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장갑 끼고. 조심하시고. 그럼 해볼래요. 한번 해보세요. 익히지 않은 조개를 까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아희야는 과연 잘 깔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아, 팔을. 여기? 네. 여기는 없네? 여기는 꼬리. 여기가 여기로 까는 거 입이. 아, 앞뒤가 있었다는 거구나. 네, 앞뒤가 있어요. 잘 못해서 그런데 힘 엄청 많이 들어가서 배가 네. 조금 고파지네요. 이거 삶아드릴게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삶아. 맛있게 먹을게요. 대부도 갯벌에서 잡은 싱싱한 바지락으로 끓인 매콤 칼칼한 바지락탕입니다. 거기에 지역 주민들의 넉넉한 인심까지 더해진 바지락탕이니 그 맛이 더욱 일품일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나 잡숴보세요. 네. 요즘이 최고철이에요. 최고철이면 최고여야죠. 얼큰하고 맛있는데요. 같이 드세요. 네. 여기 갯벌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네. 여기 앞에는요. 바다에 나문제도 있고 칠면초도 있고 또 바지락 잡으러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너무 멋있고 한번 이거 드시고 우리 한번 그럼 바지락 캐는 입구까지 가보실까요? 좋아요. 한번 가십시다. 그냥 빨리 먹어야죠. 네, 빨리 드세요. 밀물과 썰물이 만드는 신비한 땅, 갯벌의 모습을 잠시 감상해봅니다. 주민분들에게 이곳 마을에 얽힌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 섬이요. 바로 옛날에 우리가 그 갯벌 타고 바지락 잡고 하면은 또 이제 그런 반면에서 굴을 또 무심 맨날 가서 새벽에 깜깜한 때 와서 굴을 다 담아다 저기다 쌓아서 굴을 까서 여기가 이제 물 쓰면 나오는 섬이에요. 저기.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위험한 곳에 피해주는 곳. 참 중요한 섬이네요. 네, 그리고 저 얼마나 아름다워. 바다에 그냥
쫙 펼쳐져 있고. 사실은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뭔가 비난 같지 않고 여행 같은 느낌 아니에요? 한번 이 다음에 텐트를 가지고 저기를 한번 와보세요. 그래 알겠어요. 여기는 식물들이 있던데 되게 귀여워요. 얘가 칠면초라고 그래요. 칠면초가 왜 칠면초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1년에 7번 색깔이 변한대요. 아 그러면 다 같은 건데 지금 색깔이 네.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얘가 이제 겨울에 있다가 지금 색이 약간 저기가 나오죠. 이제 그때에서 붉은색에 뭐 또 노란색에 막 여러 가지 색이 1년에 7번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면초라 해요. 근데 어머님 지금은 하시는 일이 뭐라고? 지킴, 바다 지킴. 바다 지킴. 아니 갯벌 지킴이. 갯벌 그러면 갯벌 지킴이라는 게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요 이 여기에 이제 이런 식물하고 저 흰발롱개 희귀 좋은 그런 게 살아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런 데다 막 쓰레기 버리고 저기 할까봐 이게 오염될까봐 그거를 못하게 이제 저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 주민들이 그... 돌아가면서 감시단 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다는 지킴이구나. 네. 대부도 해솔길의 이 코스에는 태고의 신비가 만든 갯벌의 모습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을 벗삼아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지쳤던 마음에 위안을 주는 풍경이 잠시 함께합니다. 3코스로의 여정을 이어나가 봅니다. 3코스는 선재대교 아래로 흥선나루와 선재도 사이에 좁은 해협이 있어 바닷물의 흐름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바다를 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민가들도 해안선을 따라 즐비해 있습니다. 길 가다 만나는 자연과 생물, 모든 것들이 친구가 될 수 있는 대부도 해솔길의 여정. 그래서인지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꽉 차는 기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좀 설치하려고요. 아하. 여긴 어쩐 일이에요? 아, 제가... 대부도 해수길 걷고 있는데 거기 3코스 하러 왔어요. 3코스요? 여기는 약간 뭐 볼 게 있나요? 여기 이쁘잖아요. 저기 바다도 보고 낚시도 하고 사람들이. 편해 보여요. 거기 저쪽이 뭐예요? 저쪽이 저쪽은 선재도라고 그래갖고 저쪽은 옹진군이고 이쪽은 안산시예요. 아 그럼 거기는 안산 아니에요? 저기는 안산 아니에요. 하하 신기하다. 다리 사이로 해갖고 대부도 해솔길 3코스의 시작 지점에서는 바다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바다의 즐거움을 손으로 느껴보고 싶다면 바다 낚시도 추천합니다. 이 다리 건너면은 여기는 이제 인천하고 안산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이 다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리 이름이 뭐였죠? 이게 선재대교. 선재대교. 예. 저 멀리 보이는 게 있잖아요. 둥그런 거. 저기 말고 뒤에? 저 앞에 있고. 예. 저 뒤에 있는 게 여기서 한 직선거리로 한 20km쯤 돼요. 저 방아머리 쪽에서 배 타고 가요. 1코스에서 예. 배를 타고 저 풍도까지 갈 수 있어요. 재밌는데? 대부도는 배를 타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즐길 수도 있고 길을 걸으며 즐길 수도 있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곳입니다. 큰 봉우리인 이곳은 특별한 역사가 깃든 곳입니다. 그리고 이 의회는 옛날에 외놈들이 쳐들어오니까 여기서 지킨다고 그래갖고 망성루라는 이름이었었대요, 옛날에. 막는다는 망인가요? 아니, 망본다. 이제 여기서 망루가 있었으니까, 옛날에 지키는. 근데 망자가 안 좋잖아요. 망자가 예. 망한다 뭐 이런 뜻이니까 망자를 바꿔갖고 흥자로 바꿔서 이 동네 이름이 흥성리가 됐어요. 흥성리. 흥성리. 그 뜻은 비슷한데 아니요. 한참만 바뀐 거예요?
흥성리하고 망성리하고는 완전 틀려요. 한자 자체도. 그냥 한자 때문에 그냥 바꾸게 된 거. 망자가 안 좋으니까 그걸 흥자로 바꿔버리고. 인천과 안산을 이어주는 선제대교처럼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풍경이 있습니다. 찬찬히 바다의 풍광 하나하나를 눈에 담아보면 절로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4코스로의 여정을 이어나갑니다. 4코스는 해솔길 구간 중에서도 뛰어난 해안 경관을 지닌 코스로 유명한 곳입니다. 각 코스마다 보물같이 숨겨진 경관과 특색을 만나는 재미가 깃들어 있는 대부 해솔길. 이번 4코스에서는 어떤 경관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4코스는 특히나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풍경이 많습니다. 벽화가 그려진 집과 길을 걷다 옆으로 고개를 돌리면 아름다운 빛깔의 자태를 뽐내고 있는 들풀조차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4코스에는 어떤 자연의 선물이 숨어 있을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마침 마을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대부도 해솔길 4코스 하고 있는데 네. 여기 어떤 곳이요? 정확하게? 여기는 대부도의 저 쪽박섬이라는 섬인데 저기 보이는 저 섬이 물이 들어오면은 쪽박 같다 그래서 쪽박섬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쪽박이구나. 네. 재밌다. 또 저기 뭐가 특별한... 저기는 메추리섬. 메추리섬? 옛날에 여기는 물이 저쪽하고 관통했던 지역이거든. 근데 이제 저기를 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놔서 물이 이제 안 다니고도 아무 때나 다닐 수 있지. 저는 물이 나가면은 왕래가 가능했던 지역이에요. 뭐 저거 쪽박 뭐냐 이렇게 땅 대 형태라고 물 들어오면은 이 밑에가 물 다 차니까. 거기 가다가 못 나온 적이 있어요? 못 나온 적은 없지.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제 몇 시에 물 들어오고 나가는 건 다 알으니까 그 시간 맞춰서 다 나오지. 관객은 걸리겠네 그러면. 그럼. 물이 없으니까 움직이지 못하지. 프로가 아닌 사람은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거기 안에 뭐 또 갇힐 수 있겠다. 마을 분들에게 섬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니 여행길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요. 간조대가 되어 바닷물이 빠지면 쪽박섬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쪽박섬은 바위섬이지만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바위섬 위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는 소나무. 그 푸르른 녹음이 더욱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바닷물이 나가고 난 뒤에 고요한 덕분에 바닷바람의 소리와 주변의 풍경이 더욱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곳이 또 있는데요. 바로 남사르 습지로 지정된 이곳입니다. 이 습지 참 예쁘다. 저거 꽃 같아요. 예쁘지. 이게 가을 되면 한 9월달, 10월달쯤 되면 아주 정말 예뻐요. 이게 이것 때문에 남사르 습지로 지정이 된 게 작년 10월달인가 이렇게 지정이 된 거예요. 10마리인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요성을 가진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남사르 습지로 지정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안산의 대부도 갯벌이 작년 10월에 남사르 습지로 지정됐습니다. 대부도 해솔길 4코스에 숨겨진 보물, 대부도의 습지. 이맘때 습지는 붉은 자태를 뽐내며 이국적인 풍경을 펼칩니다. 자연이 만든 경관을 보며 잠시 마음과 생각을 비우고 대신 그곳에 여유를 채워봅니다. 급히 1코스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꼭 봐야 할 1코스의 명소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명소에 가보기 위해 구봉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위험했다. 저기 보면 바위가 있죠. 네. 그 바위가 할매할배 바위예요. 이름은 왜? 네, 할매할배 바위는 할아버지 할머니 바위.
근데 할배 바위는 어떤 바위냐면은 그 할아버지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는데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막 치고 비바람이 치고 막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돌아오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애통해하고 비통해하다가 망부석 돌이 됐어요. 개미다리 아치교를 건너가는 길. 아치대교 밑으로는 바다가 있고 옆으로는 지푸른 녹음의 나무들이 함께 펼쳐져 있는 길을 걸어갑니다. 대부도 해솔길 트레킹. 오늘 아히아는 어땠을까요? 저 사실 바다 올 때마다 너무 느낌이 좋아요. 저 캐나다에서 왔는데도 바다를 잘 보지도 못했으니까 한국에 올 때마다 향기도 맡고 바람도 부는데 느낌이 좋고 끝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바다가. 해가 질 때 찾아오면 최고의 풍경을 선사하는 곳, 낙조 전망대에 왔습니다.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알려진 명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라도 잘 나왔겠죠? 바다 냄새 조금 익숙해져서 느낌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마음속에 담아가는 여정. 대부도 해솔길에서 만난 섬과 갯벌, 바다는 선물 같은 풍경이 숨어 있습니다. 저기 섬이 어떤 섬이에요? 주봉도는 바닷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해변으로 이루어진 아주 낭만적인 곳인데 여기에서는 뭐 패러글라이딩이라든가 스킨스포 같은 거 그리고 또 각종 야생화 같은 것도 보고 또 보면은 조개 같은 것도 있고 굴 같은 것도 있는 아주 아기자기하면서도 예쁜 그러한 섬이죠. 한번 가봐야겠구만. 저기 뭐예요, 저 섬은? 저기는 변섬이라 그래요. 도심의 갑갑함에 지쳤을 때 그저 걷기만 할 뿐인데도 마음이 위안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곳. 바로 대부도 해솔길입니다. 사실 서울에 살다 보니까 바쁘게 지내다가 지금 여행 온 느낌이 너무 좋은 게 힐링이 된 느낌, 바다의 향을 맡고 또 바람도 있고 볼 게 너무 아름다운 게 많아서 좋았던 것 같고요. 오늘은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까지 했는데 다음에는 5코스부터 7코스까지 하니까 너무 기대가 돼요. 자연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과 바다, 바람이 만든 그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위안을 받고 마음의 보물을 얻어갑니다. 그런 풍경이 깃든 곳, 대부도 해솔길입니다.